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양배추하고 깻잎 가지고 간단히 김치 한번 담가볼 거예요. 근데 김치라기보다는 약간 초절임 같은 거라서 김치처럼 조금 오래 놓고 드실 수도 있지만은 바로 먹어도 아주 맛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양배추하고 깻잎하고 있고요. 양념도 그보다 더 간단해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간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넣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설탕이 지금 저건 조금 줄여갖고 4분의 3컵, 1컵 좀 안 되게 했는데요. 이거를 설탕이 아닌 다른 걸로 하니까 맛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탕이 아주 꺼려지시면은 올리고당이나 그런 거 넣으셔도 되지만은 저는 여기서는 설탕을 써요. 그리고 뭐 국물을 많이 안 먹으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초절임을 하고 이 양배추는 아주 꼬갱이는 빼고 이런 걸로 하나하나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 뒤쪽에 약간 두껍잖아요. 요거는 칼로 좀 도려내세요. 두꺼운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고 제가 여기는 그렇게 준비를 해놨네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깻잎 하나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잘라요. 이런 식으로 좀 큰 것들은 그렇게 하고 남으면 남는 대로 또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한 장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크기가 비슷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요거 준비만 하면은 따로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잠깐 이거를 먼저 녹으라고 넣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소금이요. 3큰술이에요. 저희 건 굉장히 오래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일염 그대로 써요. 많이 가라앉거나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탕. 거의 동량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탕 양은 마음이 걸려가지고 조금 줄였어요. 이거 물은 10컵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높게 놔두고 이제 양배추 손질해 주겠습니다. 조금 잘 자란 건 좀 놔두고 큰 것들은 이거 만들기 엄청 쉬운데 아작아작하니 엄청 맛있어요. 네, 저도 지인한테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잘 써먹었어요. 이렇게 반응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양배추까지 뭐 이렇게 단맛이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물만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했었는데 국물도 되게 맛있었어. 그래서 국물도 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건강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그냥 차곡차곡 담으면 돼요. 요 김치통 갖다 놓고 그 요 정도 놓고 깻잎 하나 놓고 너무 얇으면은 두 장 정도 놓고 깻잎 넣고 이게 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깻잎이 조금 노래지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 새콤달콤해서 뭐에 다 잘 어울려.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돼요. 얇은 거는 한 두 장 이렇게 귀퉁이를 맞추면은 지금은 양배추를 한 중간치보다 살짝 작은 거 이제 반통 정도 하셨고요. 이거 양에다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통에 맞게. 이거 맛을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고여. 이게 양배추가 남았으면은 깻잎을 조금 씻어서 담고 깻잎이 남았으면은 양배추를 좀 씻어서 더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꼭 눌러요. 이게 좀 숨이 죽으면은 만만해도 이게 조금 키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꽉 차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식초 가라앉은 거 없게 다 완전히 녹인 다음에 부어주세요. 이거 뭐 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 대신 물만 생수로 써가지고 다 녹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눌러주면 끝이야. 지금 끝까지 안 잠겨도 얘가 좀 있으면은 숨이 죽어서 이렇게 잠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긴 접시가 있으면은 하나 꼭 눌러줘가지고 닫아놓으면 끝이야.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꺼내 볼게요. 완전히 익진 않아도 숨만 조금 죽으면은 그대로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절여지면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눌러가지고 하룻밤 잔 거거든요. 이렇게 열 때 깻잎향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기분 좋은 깻잎향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꿔놨어요. 밑에까지 절여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별로 짜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물이 슴슴한 국물이거든요. 여기 위에 거를 조금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물에 잠긴 거 빼서 밑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옮겨놓고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되게 많아야 돼요. 이게 양배추가 절여진다고 부피가 확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되는데 자, 일단 조금 먹어보게 국물을 자, 한번 먹어봐. 간이랑 잘 됐을 것 같아. 어때? 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짜지 않고 새콤달콤해. 너무 시원해서 국물이 향도 좋지. 진짜 밥 반찬을 좋지만은 어디에나 곁들이를 너무 좋아. 이게 아주 간단해. 더 이상 뭐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무 간단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원하니 쫄니까 양배추가 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그 국물 한번 조금만 마셔봐. 한동안 엄마가 안 했어가지고 예전에 먹던 그 맛 기억이 나? 콩달콩 진짜 맛있어. 짜지 않으니까 국물도 많이 먹을 될 것 같아. 달아 이것도 아니고 딱 조화가 잘 어우러진 단 거와 신 거의 조화가 이렇게 해서 1인분씩 국물도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담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많이씩 그냥 푹푹 먹어도 그치? 깻잎의 향 같은 너무 간단하니까 입맛 없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지. 양배추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간이 조금. 맞아 맞아.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 양배추 싫어하는 그 특유의 맛? 아 양배추 그 뭔 말인지 알겠다. 조금 오래 놔둬도 괜찮기는 해. 그래서 김치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먹는 초절임? 늘 국물이 조금 아깝더라고. 그래서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상큼해. 진짜 향도 엄청 향긋하고. 지금 깻잎 향이 엄청 좋네.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국물도 시원하게 그렇게 먹으면 엄청 좋더라고. 요거는 아주 새콤한 걸 좋아하면은 조금 더 시게 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슴슴하게 많이 먹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깻잎 초절임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